자, 보카 시작하겠습니다. I can jump. Okay, I can jump. Okay,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죠? 양념 씨. 그렇지. 양념 씨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. 하다 씨. 뭐뭐 다. 가 와야 돼요. 그러니까 하다시. 하다시도 있고요. 뭐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다시도 있고요. 비동사도 저다. 있습니다. 비동사. 예, 어쨌든 여기는 나는 펄쩍펄쩍 뛸 수 있다고 했으니까 펄쩍펄쩍 뛰다, 점프하다라는 뜻을 가진 I can jump. 점프가 와야 되겠죠. 오케이. 그러면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? You can jump. Can you jump? 오, 훌륭합니다. 묻는 말이죠. 순서를 바꿔야 되겠죠. 오케이. 그래서 넌 점프할 수 있니? Can you jump? 했더니 그래, 난 점프할 수 있어. Yes, I can jump. Can you jump? Yes, I can jump. I can jump. 오케이. 계속해서 넌 점프할 수 있어. You can jump. 오케이. You can jump. 오케이. 그러면 이거 먼저 볼까? 내가 점프할 수 있을까? Can I jump? 오, 그렇지.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. 아, 근데 웃긴 건 내가 점프할 수 있는지 자기가 모르면 어떻게 돼? 오, 내가 할 수 있을까? 진짜 바본가? 오케이, 내가 점프할 수 있을까? Can I jump? 그래, 너 점프할 수 있어. Yes, you can jump. 오케이. 오케이, 오늘은 아주 날먹이다. 훌륭합니다. 오늘 날먹이다, 날먹, 나이스. 오케이, 그 다음에 우리는 점프할 수 있어. We can jump. We can jump. 오케이, 그러면 우리는 점프할 수 있으니까 어? 이들은 점프할 수 있다? 이거는 뭘까? Can we jump? 너희들이 뭐였지? 아. 너희들은 점프할 수 있니? Can you jump? 오케이, 그래서 알게 된 거 얘기해 주세요. 똑같은데? 전에 알려준 적 있는데 또 까먹었으니까 네. 선생님 알려줄게요. 오케이, you의 뜻이 무슨 뜻도 있고 너 란 뜻도 있고 너희들? 너희들이란 뜻도 있어요. 얘는 한 명도 you고 두 명 이상도 you예요. 아니 헷갈리게 왜 그렇게 해놨어? you는 you만 그래요. 아, 진짜 you 짜증나. you는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한 명이라도 네? 한 명이라도 you 두 명 이상 여러 명이라도 you예요. 그 말은 you의 뜻이 너란 뜻도 있고 너희들이란 뜻도 있다. 아싸, 그럼 이제 영어 공부할 때 여희들 할 때는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다. 그렇지. 고민 안 해도 되겠다. 영어가 나를 해야겠네. 난 수영할 수 있어. I can jump. I can swim. I can swim. 수임의 뜻은 수영하다. 그러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. 하다시고 뭐뭐 하다란 뜻을 갖고 있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무슨 시 뒤에 올 자격 됐어? 양념 씨. 그렇죠. 너는 수영할 수 있니? 너는 수영할 수 있니? Can you swim? 그렇죠. 선생님 아까 처음에 J라고 적었던 것 같은데. 오케이. 왜? 그래서 너 수영할 상대방이 수영할 수 있는지 묻고 할 수 있다고 대답해 볼까요? Can you swim? Can you swim? 했더니 Yes, I can swim. 만약에 수영 못하면 뭐라 그러지? No, I can't swim. 오, 이겁니다. 됐습니까? 오케이. I can swim. 계속해서 넌 수영할 수 있어. I can. 너. You can swim. Swim. 그래서 내가 수영할 수 있을까? 내가? Can I swim? 그렇죠. 내가 수영할 수 있을까요? Can I swim? 했더니 You can swim. Yes, you can swim. You can swim. You can swim. 오케이, 우리는 수영할 수 있어. We can swim. We can swim. 그러면 너희들은 수영할 수 있니? Can you swim? 어휴, 기억하고 있네요. 아니, 제가 무슨 기억 상실자예요? 방금 알려준 거 까먹게? 그래도 있다니까. We can swim. We can swim. 오케이, 난 춤출 수 있어. I can dance. I can dance. 그럼 dance의 뜻은? Dance? 춤추다. 그렇지. 아싸. 하다시니까 양념씨 뒤에 올 자격이 되네요. I can dance. I can 너는 dance. 춤출 수 있어. You can you can dance. You can dance. You can dance. 우리는 춤출 수 있어. Can you 우리는 can we can dance. We can dance. We can dance.
헤이, 난 넌 놀 수 있어. You can play! You can play. 나 놀 수 있다? I can play! I can play. 우리 놀 수 있어. We can play! We can play. 오케이, 잘했고요. 시험지 잘 못 뽑아온 거 새로 뽑아드리겠습니다. 와, 선생님, 저 오늘 일찍 끝나겠습니다. 그렇군요. 와, 패드 하는데 대충 3, 4, 1, 10, 10에서 20, 10이니까. 선생님, 이번에도 잘못 보시면 그냥 저 오늘 못하는 겁니다. 아이고, 예. 고장난 거니까. 아, 그냥 정답 다 적어주시지. 오케이, 북한에서도 마음대로 핸드폰을 사오네. 이 김정은, 김정은 쥐발. 선생님, 녹음을 안 끼셨어요? 켰는데요? 안 켰는데요? 켰는데요?